낯간지러운 문장인데 그 문장이 되게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. 디노의 1분 7초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저는 디노의 몸으로 말해요예요. 그래서 제가 몸으로 말을 하면 그 문장이 있거든요. 제가 몸으로 말하는 그 문장을 형들이 제 몸만 보고 맞추는 거예요. 굉장히 좀 어렵죠. 그래서 제가 문장을 생각해온 게 있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떤 문장이냐면 디노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기절했다. 자 이제 1분 7초 챌린지를 하러 가보겠습니다. 자 우리 형님들 자 1분 7초 챌린지 저 하는데 한 번 더 해주세요. 야! 자 빨리 형도 와서 앉아요. 뭐야? 자, 앉아야 돼? 맞추시는 분들께는 상품이 있어요. 뭔데요? 진짜 상품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잘 맞추셔야 돼요. 상품부터 말해주세요. 자, 에? 내가 몸으로 말하는 그 문장이에요. 맞추셔야 돼요. 자 맞추는 사람한테 상품 얼마? 자 상품 있습니다. 자 백화점 가는 시작! 이디노 바보. 바보. 나? 디노 바보. 디노. 자 나는 전설이다. 나 빼기 너는 제로. 내가 섹시한 내가 섹시한 춤을 추면 디노가 너무 어. 내가 비슷해 비슷해 디노가 너무 섹시해 내가 죽겠다. 나 빼기 너는 제로 파트를 추면 우리 집에 왜 왔니? 우리 집에 왜 왔니? 디노가 너무 섹시해서 나 디노가 섹시다. 디노가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. 디노가 춤을 추면 마지막 막 디노가 춤을 추면 내가 춤을 추면 다 쓰러진다. 다 잠든다. 디노가 너무 섹시해서 나 기절할 것 같다. 디노가 너무 섹시해서 나 기절할 것 같다. 어! 정답 정답! 정답이지! 그쵸? 정답! 나도 정답이에요? 맞췄어 이거 맞춘 거야 지금 몇 초야? 오 40초! 41초 디노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기절했다. 야! 한번더 섹시해요. 바로 아 근데 멋있다 섹시야 이 정도는 좀 같이 묶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아 근데 한 가지 멋있다 안 해.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. 뭐요? 굉장히 그 문장이 되게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. 그쵸? 자, 아무튼 우지 형이 맞췄으니까 저는 또 성공했네요. 눈빛만 봐도 예. 알 수 있잖아요.